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고 늘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창세기에 나와 있는 요셉의 이야기를 아마 3주 동안 계속 나누고 있는데요, 조금씩 내용을 달리하여서 요셉이 우리 시대에 비추어주는 우리 빛과 메시지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요셉이란 인물을 보면 영적인 시각으로 볼 때에 구원의 상징과도 같은 사람입니다. 자신의 삶도 어두운 구렁텅이에서 구원에 이르는 그런 삶의 모델이 되어주었고, 가족들도 기근의 지경에서 구원받아서 번영케 했고, 나라도 그 오래된 기근으로 국가가 쇠락해서 없어질 것 같은 그런 위기였죠. 나라가 크게 번성할 수 있도록, 대제국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준 중요한 견인차 그런 사람이 바로 요셉이었습니다. 아마 중근동 지방의 기근 가운데 그의 정책과 실천이 없었더라면 그 지경 전체가 아마 사그러들었을지도 몰라요. 자신의 삶의 고통을 십자가로 여기고 승화하여서 주위를 구원해낸 인물이 바로 요셉이었습니다. 하지만 또 다른 시각으로 본다면요, 요셉은 영적인 면만 아니라 실제적인 면에서도 법률을 바꾸고 제도를 바꾸어서 세상의 미래를 준비한 사람, 세상이 이렇게 바뀔 수 있고 변화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준 인물로 우린 여길 수 있습니다. 요셉이 7년의 풍년 기간 동안에 한 정책은 뭐냐면 증세 정책이었어요. 그래서 곳간을 채웠습니다. 또 7년의 풍년 동안에 한 일은 무엇입니까? 지혜로운 분배의 정책이었어요. 그래서 백성의 몰락을 막았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해안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실제 현재 삶에서도 법과 제도를 새롭게 해서 한 나라를 당대 초인류 국가로 만드는 데 쓰임받았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께 주신 지혜를 갖게 되면 영적인 영역에서만 잘 될 뿐만 아니라 우리가 발딛고 있는 세상에서도 최선의 결과를 가져오는 사람으로 사용된다는 겁니다. 오늘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의 미래를 밝히는 사람으로 쓰임받을 수 있을지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먼저 요셉의 모든 사역의 제1순위는 사람 살리는 데 있었다라는 걸 생각할 수 있어요. 요셉의 기근 기간 동안에 첫 번째는 사람 살리기입니다. 자, 기근이 심화될 때에 아마 사람들은 각 가정에 비축한 식량들을 어떻게든 파서 먹었을 겁니다. 또 주위에서 구할 수 있는 것 끈질기게 받아서 연명하고 견뎠을 겁니다. 그러나 그것도 한계에 도달하게 되죠. 그때 요셉을 찾아갑니다. 위기가 심화될 때에 최후의 보루는 국가입니다. 그 당시 국가의 책임자는 요셉이었습니다. 모든 문제는 다 요셉 앞에 들고 오라고 바로가 명령을 내렸어요. 그랬을 때 요셉은 처음에 하는 정책이 그겁니다. 창세기 47장 14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요셉이 곡식을 팔아 애굽 땅과 가나안 땅에 있는 돈을 모두 거두어 드리고 그 돈을 바로의 궁으로 가져가니. 여기서 보면은 요셉은 정부에 비축해냈던 식량들을 팔기로 결정합니다. 당시에는 돈이라는 것이 뭐 지폐나 아니면 인터넷상에 넣은 숫자가 아니었어요. 직접 눈으로 볼 수 있는 경화 위주의 돈이었습니다. 즉 금이나 은이 돈 역할을 했습니다. 그걸 달아서 매매를 했습니다. 지금도 수천 년 동안 가치가 인정되는 몇 안 되는 금속이 금과 은 같은 거예요. 당시 애굽에만 식량이 있었기 때문에 애굽 백성은 물론 주위에 있는 모든 나라들의 돈이 애굽에 점점 쌓이게 됩니다. 요즘의 경제용어로 하면 애굽 왕실의 애굽 중근동 지방의 모든 국부가 다 보이게 된 겁니다. 그 인근의 최대의 채권국가가 돼가는 거죠. 중앙은행 기능을 하게 된 겁니다. 이쯤 되면 국가 중심의 계획경제가 가능해지는 지경이 이르렀겠지요. 자, 그럼 돈이 다 떨어졌습니다. 그것도 잠시가 아니라 몇 년 동안 계속 가는 기근이었으니까요. 그때 백성들은 무엇으로 양식을 구합니까? 창세기 47장 1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요셉이 이르되 너희의 가축을 내라. 돈이 내가 돈이 들었은 즉 내가 너희의 가축과 바꿔주리라. 돈 다음에는 가축을 내라. 가축은 그들의 생업을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자산이에요. 특별히 농업을 하는 사람에게는
이 소만큼 중요한 게 없어요. 노동력을 제공해서 밭을 갈아줍니다. 또 시시때때로 새끼를 낳아서 재산을 증식해 줍니다. 젖과 털을, 죽을 때는 고기를 제공해서 사람들의 식량과 의류를 해결해 주는 가장 소중한 자원 중에 하나가 소였어요. 그러나 사람도 먹을 것이 없는데 짐승에게 먹을 것은 더더욱 없어질 때쯤 되면 파는 게 정상이죠. 더 이상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국가가 사주겠다는 거예요. 아낌없이 내다 팔게 됩니다. 이제 짐승도 국유화됩니다. 기근이 더 길어지자 결국 사람들은 무엇까지 팔게 됩니까? 47장 19절 앞부분을 보면은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우리가 어찌 우리의 토지와 함께 주의 복전에 죽으리까? 우리 몸과 우리 토지를 먹을 것을 주고 사소서. 더 이상 팔 것이 없으니까 그들의 몸, 토지까지 팔게 됩니다. 최후의 보루로 버티는 것이 그래도 토지는 갖고 있습니다. 거기서 식량이 증산되고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리는 최후의 수단이잖아요. 그들의 몸은 아니 팔리게 되면 종이 되는 겁니다. 더 이상 어찌 할 수 없어요. 그러나 긴 기근에 사람의 몸도 그들의 토지도 국유화됩니다. 자, 이상의 요셉의 정책, 곡식의 공급 과정을 보면 조금 의아하게 여기고 문제를 제기할 수도 있어요. 아니 왕실에는 그래도 곡식이 풍성하게 있으면서 저장돼 놓았으면서 저 무상으로 좀 나눠줘야지, 그러라고 국가가 있는 게 아니야? 자, 요즘 시각으로 보면 그런 말이 나올 수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국가가 풍성하게 있으면 이럴 때 국가를 풀어야지 그렇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아니 사람의 생명을 소중히 여긴다는 선한 정치인 요셉이 너무 빡빡하고 각박한 거 아니야?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분명히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무상으로 나눠주는 것이 결코 유익하지 않다는 거예요. 철저히 그들의 필요에 따라서 정말로 빠듯하게 배분하지 않으면 국고가 바닥나고 7년을 버틸 수가 없습니다. 그들의 대가를 치르고 곡식을 사게 해야지, 안 그러면 이 기근을 이길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사람은 탐욕스러운 존재예요. 사람은 결코 의롭지가 않습니다. 지금부터 10여 년 전에 이집트에 갑자기 뭐 쿠데타가 나고 뭐 그랬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슬람권에서 와 민주화가 일어나 보다, 이루어지나 보다 하고서 거기에 대해서 뭐 자스민 뭐 혁명이었나 어떤 이름도 붙이고 그랬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그때 보면은 그 애국과 같은 이슬람 전제 국가도 좀 쿠데타가 일어날 수 있구나, 민주화 열망이 있고 부정부패에 대한 사람들의 어떤 저항의식이 있구나, 그렇게 겉으로 봤어요. 근데 나중에 깊이 심층 보도한 거 보니까 그 문제가 아니었더라고요. 그 숨은 원인은 빵 공급의 부족 때문이었다, 그렇게 나와 있어요. 왜냐하면 당시 애굽이 서민 생활을 안정시키고 국가에 대한 불만을 잠재우기 위해서 하는 정책이 있었는데 주식이었던 빵을 싸게 공급하는 정책을 펼쳤습니다. 에집트에서 난 애굽에서 굉장히 삼곡식이 많이 나거든요. 애굽산 밀과 수입 밀을 섞어가지고요 그것으로서 저렴하게 빵을 만들어갔고요 서민들한테 공급을 해주다 보니까 워낙 싸게 빵이 공급되더니 불만이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밀가루가 갑자기 작황이 안 좋아지면서 밀가루 값이 폭등해가지고 빵 공급이 곤란해졌습니다. 그래서 서민들이 봉기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걸 보면서 이 얘기를 왜 하나 싶은데요. 자, 그 속에 뭐가 있냐면은 당시 빵값이 얼마나 쌌는지 빵을 사다가 가축한테 먹였답니다. 왜냐면 가축 사료보다도 쌌던 거예요. 빵값이 워낙 싸니까 국가에서 팍팍 지원을 했거든요. 사람은 어떤 존재들입니까? 무상으로 싸게 공급하면 그것을 지금 당장 사람 먹을 것을 짐승에게 줘서 짐승 키우는 것이 바로 사람이에요. 국가가 부담해서 서민들의 삶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하는 건데 자기 유익을 위해서 얼마든지 쓸 수 있는 존재가 사람이에요. 요셉 무엇 알았습니까? 사람이 결코 의로운 존재가 아니란 걸 알았어요. 악한 존재를 알았어요. 지금도 뭐 무상복지가 좀 심하게 오가는 경우가 있어요. 물론 국가적으로 복지를 해야 되고 뭐 이거 하는 건 저는 인정을 합니다. 근데 너무 무상복지 뭐 무상무상 하다 보면 국가의 지정이 파탄날 수 있어요. 조심해야 됩니다. 이런 위기의 때에 좀 푸는 것도 괜찮아요. 현금을 얼마씩 다 지급하고 물론 비상시는 해야 됩니다. 근데 거기에 맞들려서 사람의 탐욕이 무엇이 있습니까?
어차피 정권은 몇 년 안 가는데 이때에 인심 써갖고 정권을 연장시키겠다 그런 목적 가지고 무리하게 추진하다 보면요 나라의 국가는 바닥나고 진짜 위기 가운데는 나라가 견딜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이건 참 조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백성만 탐욕이 있는 것이 아니라 권력자에게도 탐욕이 있거든요. 그래서 사람을 진짜 다스리려면 두 가지 탐욕을 다스려야 됩니다. 백성들의 탐욕도 다스려야 되지만 나 자신의 이기주의와 탐욕을 다스릴 때에 그것이 건강한 사회가 됩니다. 그래서 요셉은 식량을 그냥 무상으로 주지 않아요. 철저히 대가를 치르고 받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자기 욕심을 숨길 수도 없고 장난을 칠 수도 없어요. 그런 정책을 인해서 더 많은 사람을 살리고 유익히 한 줄로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셉은 사람을 살리기 했었어요. 또 그러면서 경제 구조를 바꾸었습니다. 요셉의 단호한 대가 치르고 식량 주는 정책에 따라서 토지의 소유권 변혁이 일어났죠. 창세기 40장 20절에 보면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요셉이 애굽의 모든 토지를 다 사서 바로에게 바치니 애굽의 모든 사람들이 기근에 시달려 각기 토지를 팔았습니다. 땅이 바로의 소유가 되니라. 토지 전체가 국유화됐어요. 제사장이나 공직자 외에는 모든 토지를 다 팔 수밖에 없었어요. 지금도 모든 경제를 구성하는 3요소로 자본, 토지, 노동력 이 세 가지를 꼽습니다. 그런데 긴 끝에 어떻게 됩니까? 이 세 가지가 모두 왕에게 귀속됩니다. 돈도 땅도 인력도 모두 바로의 소유가 됩니다. 국유화돼요. 아, 이 정도가 되면요 이제 누가 경제를 새로이 밑그림을 그리냐에 따라서 그 나라의 앞날이 완전히 바뀌게 되는 거예요. 어떤 정책을 펼치냐에 따라서 그 나라의 경제가 송두리째 바뀌고 나라의 미래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정책 중에 하나가 토지 소유권 정책이에요. 지금도 코로나 이후에 앞으로 겪게 될 위기 중에서 사람들이 제일 걱정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그걸 걱정합니다. 거품이 터질까 봐 걱정합니다. 왜냐하면 코로나로 인해서 위험하다고 해서 각국 중앙은행이 돈을 아낌없이 불었어요. 근데 그 돈이 어디로 갑니까? 당장 먹고 사는 것이 아니라 그 돈이 좀 더 이득을 찾아가는데 그 이득을 찾아간 것이 뭐냐면 증권으로 많이 갔고 더 많은 돈이 부동산으로 갔습니다. 그러면서 부동산 가격 폭등을 일으키고 전 세계 증시가 올라가면서 그거로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계속될 것이냐? 언젠가 이것이 터지게 되면 어떻게 될 것이냐? 근심하고 있는 거예요. 땅을 투기 대상으로 보고 사람들이 몰려서 값을 올리고 대출을 받고 한없이 거품을 키우다가 한순간 터지게 되면 가게가 망가지고 국가 경제가 휘청거리고 전 세계가 다시 위기의 소용돌이로 가게 된다는 거예요. 미국의 서브프라임 사태도 바로 그런 것에서 온 거거든요. 부동산이 한없이 거품으로 올라갈 땐 괜찮았는데 터지고 나니까 그 부동산을 기초로 샀던 자산, 유럽 뭐 곳곳마다 중앙은행들 아니면 기관 투자가들이 꺾어졌던 겁니다. 지금도 그런 위기가 곧 다가올 것 같은 분위기가 있어요. 여러분 절대로 투기는 하지 말아야 됩니다. 투자는 하지만 투기는 안 됩니다. 그런데 땅이 나라 소유라면 어떻게 됩니까? 나라에서 그 땅의 정책만 잘 수립하게 하면 나라에서 임대해 주어서 꼭 써야 될 사람이 쓰면 됩니다. 정말로 투자가 되는 것이고요 힘드는 대로 열심히 빌려 쓰고 나중에 돌려주면 되는 겁니다. 땅 문제로 인해서 경제가 휘청거릴 위험이 다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그 제도는 지금 시대에도 중요한 아이디어와 빛을 비춰줍니다. 또 사람들에 대한 주권을 가졌던 요셉은 또 어떤 정책을 펼칩니까? 창세기 47장 21절 보세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셉이 애굽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의 백성을 성읍들에 옮겼으나 사람들을 모여 살게 만듭니다. 아마 세계 최초의 도시화가 돼서 도시 중심의 국가를 이룬 데가 애굽일 거예요. 주요 성읍을 중심으로 사람을 모읍니다. 자연스럽게 이때 인구조사가 이루어지고 행정체계가 재편되고 질서가 다 잡혔을 거예요.
나라 운영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 나라 인구가 얼마나 되는지, 그들을 효율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지, 그래야 군대도 모집할 수 있고요, 세수도 원활하게 징수되고요, 부정과 비리가 없는 질서 잡힌 사회가 되게 되는 거죠. 그때 국가 행정과 경영 질서가 잡혔습니다. 기근이 끝났을 때 요셉은 백성들에게 어떤 정책을 펼칩니까? 47장 23절 말씀해 보면은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셉이 백성에게 이르되, 오늘 내가 바로를 위하여 너희 몸과 너희 토지를 삼노라. 여기 종자가 있으니 너희는 그 땅에 뿌리라. 다시 농사를 시작하게 합니다. 성경에는 간단하게 종자를 주어 땅에 뿌리라 했지만, 이때가 애굽 백성들에게는 놀라운 희망의 시간이 시작되는 것이었을 겁니다. 왜냐면은요, 농사를 지려고 딱 보니까 무엇을 발견하게 됩니까? 그동안 쌓여졌던 빈부의 격차가 싹 해소되는 거예요. 모두가 다 바로의 종이 됐어요. 누가 잘나고 못나고, 누가 금수저고 흙수저고, 그런 게 다 없어졌어요. 이제 자신의 노력과 땀 흘린 대로 거둘 수 있는 사회가 된 거예요. 아마 농토와 짐승을 사용할 권한을 각 가정마다 사람마다 골고루 나눠줬을 겁니다. 이때 열심을 다해서 자기 삶을 성장시키려는 사람이 있으면 더 많이 받고 수고하면 됩니다. 식구수도 적고 힘이 약하면 자기 분수에 맞게 적게 받고 일하면 됩니다. 그들 사이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물려받은 재산에 대한 불만이 없어지죠. 빈부귀천 사라지죠. 평등 기반 위에서 한마디로 Great Reset, 거대한 재시작이 된 거예요. 모두가 똑같이 동등성사에서 출발하는 평등사회가 된 거예요. 땀 흘릴 만큼 얻고 성공할 수 있는 사회가 된 거예요. 누구를 인해 가능했습니까? 요셉. 요셉은 무엇 때문에 가능했습니까? 하나님 주신 지혜, 잘 준비된 사람. 그래서 정책을 기반하고 행정과 제도를 집행해서 사심, 욕심, 탐심이 작용하지 않는 새로운 사회 구조를 만들고 시작하게 한 거예요. 한 사람의 하나님의 사람이 얼마나 큰 역사를 일으킨지 모릅니다. 교회에서도 정말 중요한 게 뭡니까? 내가 잘 살아 많이 물려줘야지, 이런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사람 만들어서 세상을 변화시킬까? 우리 교회에서 제일 신경 써야 되는 것이 그것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잘 살아서 걱정 없이 자녀한테 물려줘야지, 그것이 독이 될 수가 있어요. 그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말씀 따라 사는 사람으로, 정말로 하나님 말씀이 생명이고 빛이고 주님 주신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만든다면 그거 이상 더 좋은 것도 없고요, 그거 이상의 미래 준비가 없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세상에서 이렇게 쓰임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선 자리에서 최고의 하나님의 제자들을 만들게 힘쓰는 우리 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은혜를 베풀기를 힘썼어요. 요셉은 거두어들인 토지를 어떻게 사용했습니까? 창세기 47장 23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셉이 백성에 이르되, 오늘 내가 바로를 위하여 너희 몸과 너희 토지를 삼노라. 여기 종자가 있으니 너희는 그 땅에 뿌리라. 자, 전부 국유화했죠. 요셉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백성들에게 돌려줍니다. 능력 따라 잘 살 수 있도록 다 돌려줍니다. 왜냐하면 요셉은 사심이 없었어요. 탐욕에 의해 지배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아마도 지금까지 요셉이 국고를 꽉 붙들고서 조이고 하는 정책에 대해서 불만이 있는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돈도 거두고 땅도 거두고 우리도 써서 종을 되게 만들고 도대체 뭐야? 그랬을지 몰라요. 요셉도 너무하네, 잔인하네, 그랬을지 모르겠어요. 그런 기간 동안에 모든 백성은요, 그런데 무엇을 봅니까? 7년 지나고 나니까 뚜껑을 열어보니까 모든 백성이 빈부차가 없어졌어요. 물론 하향평준화 가난해졌지만 빈부차가 없어졌어요. 여기서 요셉의 반전이 나옵니다. 자, 이제 능력껏 땅을 임대해 가세요. 씨는 무상으로 공급해 드립니다. 바닥을 친 모든 백성들에게 새로운 삶을 살 기회를 준 거죠. 땅과 씨를 받아든 사람들은 무엇을 생각합니까? 아, 이게 다 은혜구나. 내 건 아무것도 없는데 땅도 빌려주고 씨도 주고 공짜로 주는구나. 예전에 겨우 소작농이었는데 다시 시작하는구나.
예전에 큰 것을 가지고 있는데 이 위기 가운데 다 없어졌는데 이제 다시 땀 흘려 일해야 되는 때가 됐구나. 그러면서 요셉은요 또 하나의 큰 정책을 펼칩니다. 47장 24절에 보면 그의 정책이 나오죠. 같이 읽어봅니다. 추수의 5분의 1을 바로에게 상납하고 5분의 4는 너희가 가져서 토지의 종자로도 삼고 너희의 양식으로도 삼고 너희 가족과 어린아이의 양식으로도 삼으라. 자, 모든 땅이 국가 소유예요. 어떤 정책을 펼쳐도 찍소리 못하고 해야 됩니다. 근데 그의 정책이 파격적이에요. 20%만 내라 그랬습니다. 이게 왜 파격적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내가 내는 세금을 혹시 계산해 보셨습니까? 나는 세금을 내가 얻는 수익에 몇 프로나 내고 살까요? 뭐, 이거 계산해 보시면 별로 없을 것 같은데요. 한번 머릿속으로 계산해 보세요. 아마 대략 대한민국에 살아도 모든 수입의 한 20%는 국가로 할 겁니다. 아니, 그렇게 안 내는 것 같은데. 나 내는 거 없는데요. 나 백수인데요. 그래도 냅니다. 왠지 아십니까? 모든 물건 살 때마다 10% 택스 그대로 원천 징수됩니다. 그렇죠? 은행에서 이자 받으면 25% 떼갑니다. 그렇죠? 직장 다니면 갑종 근로소득 갑근세 떼갑니다. 담배 피는 분은 없겠지. 담배 피면요 이만큼 떼갑니다. 다 거기 세금이 있어요. 총 합하면 20%는 뗄 겁니다. 그래도 우리는 큰 저항 없이 살잖아요. 그런데 당시 전제군주 사회에서 모든 것이 국가 소유가 된 상태에서 20% 어마어마한 정책이에요. 사람들은 각오했을 겁니다. 당시 내 소유 아닌 땅을 일구는 소작농들은요 대개 50%를 세금으로 냈어요. 주인한테 지주 50% 내가 50%. 좀 심한 사회에서는요 지주 60% 나 40% 그런 경우가 많았다니까요. 옛날 일제시대나 뭐 그때 외정 때 그 소작하신 분들, 그런 분들 보면 그 당시도 보면 주인 따라 다르지만 거의 절반 가까이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근데 20%만 되라는 거예요. 20%는요 기근 이전에 풍요했을 때의 세금보다도 더 적은 겁니다. 왜냐면 7년 풍년 동안에 20%를 따로 모으라고 했으니까 20%를 세금으로 받든지 아니면 국가에서 뭘 주든지 해가지고요 따로 모았어요. 기본 세금 따로 20% 따로 했으니까 그 전보다도 훨씬 깎인 거예요. 그들에게 새로 시작하는 마당에 짐을 가볍게 해줍니다. 은혜를 베풉니다. 백성들을 종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다시 자유민 대우를 해준 거예요. 그래서 애굽 백성들은 기뻐하며 외칩니다. 우리가 죽기를 입었사오니 영영이 바로의 종이 되리이다. 이 말이 되게 웃긴 말이에요. 이미 종이에요. 이미 자기를 팔았잖아요. 근데 지금 바로의 종이 되리다 하는 것은 느낌이 달라요. 이전엔 억지로 종이 됐다면 지금은 이렇게 국가가 우리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니까 우리는 종이 돼야 마땅합니다. 자원에서 진심으로 은혜를 받은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요셉이 이런 은혜를 베품으로 바로의 왕의 권위는 올라가고 백성들의 자발적 순종은 더 높아졌으며 특히 당시 왕조가 애굽 본토 출신이 아니라 외부에서 침략한 왕조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왕권이 좀 흔들흔들했는데 왕의 권위와 왕권이 확고하겠습니다. 국가의 권위가 분명해집니다. 요셉도 그로 인해서 그 자리가 공고해집니다. 어떨 때요? 은혜를 베풀 때. 이 원리는 과거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은혜를 받은 것을 알고 은혜를 베푸는 사람을 통해서 세상은 평화롭게 되고 세상엔 정의가 세워지고 세상의 문제는 해결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 요셉의 통치는요 지금 우리 세대에도 큰 빛을 던져줍니다. 요셉의 정책의 핵심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있어요. 하나님이 세상의 모든 것을 가지고 계시다. 모든 건 하나님의 소유다. 하나님이 그 소유를 각 국가에 맡기셨다. 이런 기본 사상이 분명해요. 요셉이 통치할 때 그 사상을 정책에 반영시켰어요. 모든 토지가 나라 것이 되었습니다. 생명도 나라의 것이고 돈 재물도 나라의 것입니다. 사실은 그 모든 것이 하나님 것이라는 사상적 기반에서 나온 행동이지요. 요셉이 권력을 잡았을 때 그 모든 것을 은혜의 법 아래에서 베풀어 줄 때에 백성은 행복하고 나라는 부강해집니다. 하나님의 통치 원리가 어떻게 이 땅에 그대로 적용되는지를 보여주는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세상에 적용한 가장 중요한 사례예요.
아, 그럼 이런 원리가 가능할까요? 이런 현실이 가능할까요? 가능합니다. 땅 투기하지 않는 나라가 잘 살아요. 사례를 들어보면 좀 이상한 사례가 있는데요. 중국이 앵간히 사는 사회가 된 게 여기 있습니다. 근데 중국은 리스크가 커요. 공산주의 이데올로기와 독재. 그 때문에 더 이상은 성장하기 어려울 겁니다. 아, 이걸 잘할 수 있는 나라가 있다니까. 북한이에요. 북한은 모든 토유가 토지가 국가 겁니다. 아, 그런데 공산주의 중에서도 더 심한 촉벌체제가 있어가지고 이것이 이루어지긴 대단히 어려울 거예요. 근데 이게 이루어지는 사례가 몇 가지 있잖아요. 지금은 중국이 자꾸 자기들의 억지를 쓰려고 해서 그렇지만 홍콩이 100년 동안 영국에 조차되었을 때에 나라 그 땅의 소유권 전체가 나라에 있다 보니까, 그리고 100년 후에는 사라질 거라고 분명히 알고 있으니까 땅 투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나라가 소유권을 가지고 백성들이 임대를 해줬습니다. 대신 그들에게 있는 자본을 갖고 무엇을 했습니까? 관광, 중개업, 해운업, 금융업, 세계 금융의 허브로 성장했지요. 싱가포르도 그렇고요. 아, 그거 보면 그 생각을 합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법을 지혜롭게만 적용하면 세상을 살릴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도 코로나라는 바이러스가 곳곳마다 퍼졌는데 이 위기를 살릴 법도 사실은 성경상에 나와 있지 않을까요? 레위기의 법을 보면 외부에만 나갔다 오면 손을 씻고 정결하게 몸을 털고 자발적으로 격리했다 들어옵니다. 지금 보건정책의 원리는 레위기에다 나와 있어요. 하나님 원칙을 잘 알고 적용하기만 하면 세상을 구원할 만한 온갖 법칙이 다 이 안에 숨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정말 중요한 거, 이것을 누구가 자기화하고 체계화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 말씀의 법을 가르쳐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법에 세상을 구원할 희망이 그 안에 다 담겨 있습니다. 교회가 다른 거 하기보다 예배드리고 하나님 법,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고 찬양하고 그 지혜를 배우기 힘쓰는 건 무엇 때문입니까? 세상을 살리려고 그런 거예요. 우리가 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힘들고 다들 어려운데 아이 가만히 있죠 그러는데,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1층 리몰리딩 하고 최고의 시설을 갖춰서 우리 자녀를 기릅시다. 왜 그렇습니까? 세상을 바꾸려면 우리 자녀들이 좋은 곳에서 최고의 교육을 받아야 돼요. 시설도, 교사들의 수준도, 지원도 최고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귀한 기회에 헌신의 기회를 잡으셨으면 좋겠어요. 한 평, 두 평, 열 평 열심히 했으면 좋겠어요. 참 제가 몇 분, 여러분이 지금 헌금을 시작하셨는데 참 눈물 어린 간증 가운데 헌신금을 한 분이 많아요. 적금을 깨서 마이너스 통장 받아서 헌금하신 분도 제가 봤어요. 원인은 딱 한 가지입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잘 가르쳐주는 교회를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 소원이 담긴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 안에서 이런 헌신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보시고 너희 교회에 이 세상을 바꿀 만한 하나님의 사람이 키워지도록 해주면 그러지 않을까요? 여러분, 주님께서 기뻐하시네 기쁨으로 동참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능성은 사람에게 있어요. 아무리 자원이 많고 그래도요, 사람이 준비되어 있으면 소용없어요. 베네수엘라는 나라가 원유가 펑펑 나와요. 세계 원유 매장량 순위권에 있어요. 한때 그 원유만 팔아갖고 세계 GDP에 4등 했던 나라예요. 지금 쫄딱 망했습니다. 왜요? 지도자가 지혜롭지 못해서 그거 갖고 막 퍼주고 난리 피고 막 호화롭게, 지금 인플레 2500%가 되는 이상한 나라가 됐어요. 중요한 건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만들어지고 키워주면 그 나라의 가능성이 생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법 따라 쓰임 받는 사람, 그런 사람을 키웠을 때 그 교회가 하나님의 쓰임 받게 될 것이고 세상을 바꾸는 역할을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늘 주의 은혜 가운데 있어서 우리 교회가 이런 사람을 키우는 교회, 하나님의 은혜가 늘 베풀어지는 장소가 될 수 있도록 우리도 동참하고 함께 헌신하여서 주님이 영광 나타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